I feel like I'm high. Oh, and I wouldn't change the way you got me jumping through hoops. All the wishes in the world and I wish for you. I...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저번 태안 인교편에 이어서 태안편으로 2탄을 준비했어요. 산, 바다, 꽃 구경까지 다 준비했으니 원하시는 곳 골라가세요. 석양 맛집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곳은 수국 축제를 하고 있는 한파밀레 농원이에요. 수국 시즌에는 성인 13,000원의 비싼 요금을 내야 해요. 평소에는 만원 이하의 입장료이지만 수국 시즌에만 시즌제로 더 비싸게 받고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길이 보여요. 숨겨져 있는 여러 곳들이 숲속 동화 세상을 떠오르게 했답니다. 그때 당시 수국 축제로 입장료를 평소보다 높게 받고 있었는데요. 수국들이 다 지는 추세여서 입장료가 조금 아깝긴 했습니다. 그래도 군데군데 예쁘게 남아있는 스팟들을 찾아서 열심히 사진 찍어뒀어요. 지금은 쓰지 않는 것 같은 펜션 건물들도 여러 색감으로 알록달록하게 꾸며놨어요. 수국 스팟 외에도 사진 찍기에 좋은 곳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 보니 수국을 심어놓은 장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올해 여러 수국을 보러 다녔지만 이곳이 가장 규모가 큰 곳이었어요. 수국 종류도 다양하게 있었어요. 이 수국은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피는 유럽 수국입니다. 나가는 길에는 이런 유럽 정원에 쓰이는 분수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담하지만 구석구석 예쁜 스팟이 많았어요. 가족단위 연일 상관없이 좋아할 장소이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탐카밀레는 시즌별로 볼거리가 다른데 아무래도 수국 시즌에 가는 걸 추천해요. 태안에는 바닷가가 근처라서 바다 명소가 많은데요. 자연이 빚어낸 멋진 해식동굴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어요. 해식동굴은 해수욕장에 바로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장소로 갔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신고 가야 해요. 바닷물이 고여있는 곳에서는 물고기나 바다생물이 살고 있었어요. 물고기도 살아요. 물고기 있다. 조심해. 물고기 있어, 물고기. 보이시나요? 아직도 도착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바닷물 들어오는 시간에는 가면 안 돼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장진해 해식동물과는 다르게 밖에서도 웅장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안에서는 더 멋지답니다. 이곳은 한 곳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느낌이라 더 멋있었어요. 한 곳으로만 배경으로 해도 멋지고요. 혼자도 커플도 멋지게 나오는 해식동물 맛집이랍니다. I love you. 저희는 간조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내일 간조 시간이 다르니 잘 맞춰 가세요. 멋집니다. 태안은 서해임에도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들이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해수욕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발만 담궈봤습니다. 바닷물이 차가 시원하니 더운 여름의 열기가 좀 식는 느낌이었어요. 인파도 몰리지 않고 가볍게 사진 찍고 해수욕하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만조 시간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물때를 꼭 지키세요. 오징어가 특산물인 태안에서 오징어를 직판매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단단히 수산물 구경하고 오뚜기 수산도 근처에 있어서 밥 먹으러 들르기 좋은 곳이에요. 오징어를 직판해서 그런가 갈매기들이 엄청 많아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시세에 따라 오징어 가격이 매일 바뀌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좀 비싼 편이라 사오진 않았어요. 저희가 묵은 숙소인데 깔끔하게 잘 해놓아서 소개해드려요. 오션뷰가 있는 곳은 좀 더 비싸지만 낭만을 위해 오션뷰로 선택했습니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로 좀 더 먼지 없는 쾌적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와, 멋있다. 한가하고 여유롭고 하늘도 예쁘고 근처에 간단히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보았던 숙소 추천합니다. 태안 여행에는 안면도도 같이 가는 코스로 많이 짜는데요. 가볍게 피톤치드도 마시기도 고 힘들지 않은 등산 산책 코스를 소개하려고 하여
있는 수목원으로 들어가기 전 인증샷은 필수 코스랍니다. 인증샷을 찍고 의류 대여 영상을 들고 등산 시작합니다. 반면도 수목원은 꽃으로 화려하게 꾸며놓진 않았으나 조용히 걷기 좋은 길이 많았어요. 청량한 기운을 받으며 바쁘게 지나다니던 여름여행의 쉼표를 만들어줍니다. 험난한 길 없이 경사가 완만한 길로만 되어있는 둘레길 느낌이에요. 산책길 중간에 이런 나무 다리도 있어요. 지루할 수 있는 같은 길에 이런 다른 뷰포인트를 줍니다. 이 길은 화장의 나눔길로서 아 갑자기 재미없는 말투 냈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편하게 숲을 즐길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킬체어도 지나갈 수 있도록 거의 평지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면도 오시면 이 숲을 즐기시면 좋겠어요. 그렇네. 거미줄. 한 바퀴 돌고 나가는데 힘들지 않아요. 안면송에서 나오는 그 피톤 시트를 온몸으로 흡수하고 가세요. 오! 우리 왔던 길 다시 왔나? 비자민 나눔 길 여기 써있잖아. 설명 써있잖아. 이용자, 노약자 등 다 숲을 편안하게 걸 수 있는 경사가 완만하고 계단이 없는 산책로입니다. 이게 원래 없었던 길이야. 지금 몇 시야? 이 수목원은 신기하게 나갈 때 입장료를 계산해요. 주차요금을 계산하면서 인원수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차량 종류도 선택합니다. 입장료는 많이 비싸지는 않아요. 이곳은 일몰 맛집으로 소문난 꽃이 해수욕장이에요. 아직은 일몰 시간이 아니라 밝은 모습이랍니다. 꽃이 해수욕장에는 이런 인피니티 풀이 있어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오직 일몰 사진을 위한 장소랍니다. 썰물 시간대라 잠깐 산책을 왔어요. 그래도 실루엣으로 나오는 사진을 찍으니 멋지더라고요. 안면도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카페예요. 오후 시간대에 풍경이 예쁜 카페여서 이곳으로 왔답니다. 뷰 카페 앞 주차장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어 놨어요. 해가 지는 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오후에 뷰가 가장 예쁘답니다. 저희가 시킨 음식이 나왔어요. 간단히 저녁 먹기 전 요기했답니다.
동물 시간이 되어서 가시 꽃지 해수욕장으로 왔어요. 역시 일몰 맛집답게 너무 아름다웠답니다. 여기서는 실루엣 사진이 정말 예쁘답니다. 어느새 바닷물이 차올라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모습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여기서 일몰 맛집 사진 찍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갈 장소는 연꽃이 예뻤던 청산수목원이에요. 단 1,000원이라도 할인받으면 좋겠죠? 태양군에서도 디지털 관광증 인증을 받으면 할인된다는 정보를 듣고 매표소에서 제시를 했었는데요. 1인당 1,000원 할인이 아닌 한 사람만 1,000원 할인을 받았어요. 아쉬웠던 점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지 안내 현수막을 저 옆으로 치워놓아서 혜택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입장료도 구매했겠다. 입장해볼까요? 가는 길마다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햇빛이 생각보다 세서 그늘길을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수순달 모형이에요. 수순달 모형에 올라가 앉으면 정말 예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길 어딘지 아는 분 계신가요? 바로 사랑의 불시착의 촬영지라고 해요. 사실 청산수목원을 와야겠다 마음먹게 된 계기는 여기에 있었어요. 연꽃이 바로 옆에 바로 이 핑크 통통배 모형 때문이었답니다. 거기에 더불어 분수가 나오는 이곳은 판타지 소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연꽃이 수목원 곳곳마다 하나씩 피어 있어서 너무 예뻤답니다. 청산 수목원은 한파밀레 보다 볼 곳이 더 많고 넓었어요. 이곳은 청산 수목원의 다른 트레이드마크 스즈메의 문단속이 생각나는 목모형 포토돈이에요. 신비한 곳으로 데려가 줄 것만 같은 구조물들이 정말 많은 곳이에요. 유럽 정원이 생각나는 구조물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는 사택 공간인데 예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한 컷 찍었어요. 여기저기 다닐 곳이 많고 넓어서 여름에는 물이 필수예요. 이곳은 밀레의 정원이에요. 이삭 줍는 여인들의 동상이 있답니다. 그 한편에 오두막집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모먼트가 한가득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온 곳은 신전 느낌이 나는 곳이었어요. 정말 이런 모먼트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대거 좋아할 장소예요.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태안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태안에 이렇게 볼 곳이 많은지 저도 처음 알게 된 여행이었어요. 정말 너무 소개할 곳이 많아서 편집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답니다. 태안에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곳 모두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